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한 보름 동안 감기에 걸려서 아팠던 것도 있고, 최근에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돼서 연말에 필요한 영상,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내년에 해피 뉴 이어를 바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복을 바라는 게 잘못됐다, 비과학적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원래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비과학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왔어요. 동굴에 있는 벽화인데 대략 기원전 만 년에서 수만 년 사이에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를 그렸던 거는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소를 바라는 마음에 그렸겠죠. 각각 라스코하고 알타미라의 동굴 벽화인데,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같은 행동 양식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인간의 조상들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바라는 거를 계속 그리고 보고, 그래서 이 소를 나중에 잡을 수 있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겠죠. 또 다른 벽화에서는 알파벳 A에 해당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의 조상들이 벽화를 언제 왜 그렸냐 생각해 보면 들소가 없는 때 그렸겠죠. 당연히 만약에 들소가 있으면 그걸 잡죠.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그린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린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그림을 그린다 치면 장마철에 그리겠어요? 비가 오니까 그 비가 오는 걸 보고 그릴까요? 아니면 가뭄에 그때 비가 왔던 걸 상상하면서 그릴까요? 그래서 이 벽화라는 거는 뭔가가 부족한 것에 상상으로 원하는 걸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서 상상으로 바라는 걸 그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그리고 보고 상상했던 사람이 결국 소를 잡아서 살아남아서 현대 나한테 DNA를 물려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그림을 보면은 옛날 그 사람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섬세한 표정 묘사, 이런 디테일 묘사들, 다리 끝에 색깔도 다른 것 하며,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느낀다는 건 예전에 감동을 느꼈던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죽었을 수도 있죠. 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굶주리고 가뭄을고 겨울에 시간이 남을 때 그림을 그리고 버티면서 상상을 해요. 그림 보고 사냥에 나중에 성공해서 살아남아서 나한테 유전자가 내려왔는가, 아니면 그림만 그리다가 죽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문제 삼는다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았다고 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그걸 믿고 바라본 사람이 나중에 사냥에 성공해서 살아남았다고 보는 거죠. 주술이 성공했다고 볼수 있고, 영적 능력이 상승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상상하고 믿으면 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를 믿게 된 거죠. 거꾸로 말하면 신앙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멸종했을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고대의 종교가 애니미즘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니마는 살아 움직이는, 영혼, 스피릿이라는 뜻인데, 자연의 모든 것에 다 생기,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 토테미즘은 그것 중에서 모든 것에 다 스피릿이 있지만, 그것을 쫙 모은, 농축한 무언가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영혼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미즘을 조금 더 농축한 게 토테미즘이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게 샤머니즘인데, 신이 있고 신의 대리인이자 예언자인 사람이 샤머니즘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당구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을 샤먼 부족이 정리를 한 겁니다. 제압을 한 거죠. 지금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과거 샤머니즘의 유산을 가지고 왔는데, 샤머니즘의 역할이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로 볼 수도 있고,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이런 역할을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예언자, 선지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 고트인 게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라틴어로 크리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된 거고, 같은 예수를 이슬람에서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언자 중에 하나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혹은 유태교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에서 차이가 있죠. 어쨌든 공통적으로 예언자와 선지자는 늘 많이 있어 왔다는 건 인류에서 공통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죠. 그 방법으로는 환영을 보고, 환각을 보고, 트랜스 상태로 빠지고, LSD를 복용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신의 메시지를 받고 미래를 본다고 해요. 아주 흥미로운 문학 작품에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10년 동안 동굴에서 환상을 보고 생각을 하다가 광인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미래를 봤다고 생각하고 예언자가 돼서 이 세상에 내려왔죠. 그런데 재밌는 게이 짜라두짜는 본인이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이 짜라두짜가 얘기하는 니체의 생각은 신은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인 선지자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것을 니체가 유일신 종교에서 거기에 가장 대표하는 샤머니 짜라두짜가 내려와서 그걸 샤머니즘을 거쳐서 다시 유일신을 없애고 애니미즘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제가 나와서 신을 없애고 애니미즘인 불교로 회귀하는 걸 니체가 표현한 게 아닐까. 사실은 이 짜라두짜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음, 신앙을 갖고 있는 게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없는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대 벽화에서는 겨울에 배가 고플 때, 봄이 되면은 저 들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존버할 수가 있겠죠. 종교에서는 불평등한 헬 조선에서도 죽고 나면 사후 세계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걸 믿고 존버하겠죠. 국가나 이념이 가능한 것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하면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다, 이런 상상을 통해서 미래를 기대하고 존버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짜여져서 선순환 되는 게 돌아가는 게 인간을 발전시킨 건데, 애초에 시작은 배고프거나 불평등하거나 뭔가 부족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니즈가 생겼을 때 그것을 상상력을 통해서 존버하다가 충족시켜주는 이런 양성 강화를 통해서 인류의 문화가 발전해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보상회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래 사람은 결핍이 없어요. 사람은 그 본래 자체로 완벽하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나 지금 한국의 사포 5포 세대들, 백수들, 결핍하지 않고 행복해요.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삽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결핍이라는 게 없죠.
그럼 결핍이 없으면 그냥 행복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원죄를 받고 불행하냐? 누군가, 우리들은 정상 상태를 보지 못하고 결핍으로 만듭니다. 뭔가를 박탈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불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군대에 가서 자유와 시간과 인생을 박탈당하죠. 핵심은 본래 온전한 완벽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데 있어요. 마치 뱀이 선악과를 줘서 이브에게서 무언가 도덕적인 것을 빼앗았죠. 저는 그걸 순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타락하고 빼앗기고 나서 결핍된 인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약탈을 하고, 일반 사람들은 시위와 약탈을 통해서 누군가 많이 갖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을 결핍하게 만듭니다. 친일파는 욕하고 조지고, 부자는 욕하고, 부자가 아닌 심지어 가난한 출신에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의사도 그저 돈 많이 번다고 욕을 해서 무언가의 결핍을 만듭니다. 도덕적인 결핍이든, 경제적인 결핍이든, 혹은 그냥 주식 투자를 하면 자동으로 결핍이 생기죠. 만약에 내가 너무 행복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재미가 없다? 주식 투자를 한국에서 하시면 아주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어쨌든 결핍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약탈했던 것을 나눠줍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약탈을 하고 복지로 나눠주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이 사회의 진화의 끝은 공산주의가 될 겁니다. 약탈을 하는 건 싫지만 복지로 나눠주는 건 좋으니까 결국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뭔가 도덕적인 타락을 했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나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약탈했던 도덕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건 원래 사람에게 있던 건데 그걸 뺏어갔다가 다시 주는 것뿐입니다. 그런 개념이 발전한 게 인본주의죠. 르네상스에서 인본주의로 되는 게 바로 이런 논리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아무튼 원래 사람은 정상 상태여서 시작을 하는데 박탈을 당하고 결핍이 되고 니즈가 생겨서 보상을 주면은 의존하게 됩니다. 이 바로 의존성이 핵심인데, 나약해진 인간은 복지를 해주는 정부에게, 공산주의에게 의존하게 되겠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종교에 의존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면은 의존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남녀 관계인데, 썸을 탈때 밀당을 하고 기싸움을 해서 조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은 의존성을 만들어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안 돼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결핍해줬다가, 약간 튕기다가, 보상을 줬다가, 밀당을 하면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결핍한 상태인데, 주식 손실이 크고 결핍이 크겠죠. 여기서 믿음을 갖고 영찰을 하면 나중에 수익률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바로 기도메타라고 하는데, 연말에는 산타레리를 기도하시면 되고, 봄에는 부다레리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영차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